1800. 1800. 1kg 800. 이게 1kg 800 나온다고? 야, 횟집 사장이 수산시장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? 아니, 살 빼야 되니까 요즘에 회만 먹는다고. 내가 너무 잘하니까. 네. 남들이 난 속일 수가 없지. 형이 있으니까 확실히 좀 든든하네요. 아이, 생선은 따라올 사람, 그 어수장 할 때부터 여기 많이 오던데야, 물건띠로. 아. 괜찮아요? 응, 저 좋아. 1800. 이게 1kg 800 나온다고? 1kg 200이잖아요. 바구니 400. 바구니가 400밖에 안 나간다고? 네, 바구니 400. 1kg 800 나온다고, 이게? 서비스로 도미머리, 네. 3kg짜리 도미머리 받았다. 그거 만약에 일반 사람이 왔으면 서비스 못 받아냈죠? 안 불러야던데, 여기? 그니까 형이니까 가능한 거야. 아, 뼈다귀 그냥 막 그냥. 저울이 돌아가 있었잖아, 아까. 얼마가 돌아가 있었던 거야? 200. 200g? 어. 그럼 우리가 얼마 더 눈탱이 맞을 뻔 했던 거야? 원래 우리가 10만원 줬잖아, 지금. 예. 네. 만 얼마? 한, 뭐, 2만원 돈? 2만원 돈 밖에 안 될 것 같은데? 아, 근데 그게 그래도 저울 돌아간 건데. 일반 사람이 아까 더 돌아갔어? 이래 더 돌아갔어. 근데 그러니까. 어떻게 눈치챘어요? 아니, 고기가 사이즈가 안 돼 보이니까. 예. 딱 봐도 사이즈가 안 돼 보이는데 안 나간다고 하잖아. 그래서 내가 손으로 들어갔잖아. 예. 근데 아닌 것 같아, 느낌상. 아, 느낌상? 그래가지고 일단 바구니를 좀 바라보면 약간 진상질하는 것 같아서. 예. 다시 저울을 받치는데 저울이 돌아가 있더라고. 아. 저울이 눈금이 다 돌아가 있더라고. 아줌마하고 아저씨 당황하는 거 맞지? 네, 어. 일반 사람이면 그걸 눈치 챌 수가 없잖아요. 못 채. 말을 좀 더듬더라고. 내가 당황한 것처럼. 뭐 도미도 주시고, 광어도 주고, 전어도 주고, 다 더 줬네. 우럭도 줬네. 근데 그 뭐, 그러려고 하셨겠어. 그냥 그 실수로 있잖아. 그 뭐 어디 부딪혀가지고, 그 저울이 돌아갔겠지. 다이어트 한다고 했는데. 그러니까 배 먹지. 아. 배는 맘 먹어도 살았죠.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,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.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. 진짜 꽃이다. 이게 꽃이다라는 거예요? 아니면 저울 그걸 잡아내가지고 걔네들이 꽃이다라는 거예요? 진짜 솔직히 우리 일반인들 여기 오면은 불안하잖아. 이 가격이 맞나 이랬는데 형이 있으니까 엄청 든든하네. 약간 미국에 갔는데 브록 레스너 이런 사람들이 경호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. 진짜로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.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. 안심이 되니까 마음도 편하고 너무 맛있네. 아, 광어 지느러미. 찍는 각도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. 아 참. 서방대 작년에는 그거 세 살이잖아요. 아 맞네. 그거 몰랐지. 와 맛있겠네. 말해 뭐해 이거. 와 존나 거 봐라.
이거 모랄 봐라, 이거 뭐야. 이거 하나 먹으면 그냥 밥 한 공기 먹는 거지, 이거. 하하하하